여러분께서는 지금 라이브 온 지스타 2020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네. 또 게임 기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번에 소개해 드릴 콘텐츠는 차세대 VR 기기입니다. 아, VR. 네. VR 진짜 일가견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 네. 유튜브에 이성훈 검색하면 나오는 VR 게임 영상이 하나 있어요. 네. 회사 다닐 때 저희가 같이 찍었었던 그런 건데 요즘은 이런 그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뭐 이게 방송의 트렌드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게임의 트렌드 VR 쪽으로 또 많이 넘어간다는 느낌도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기존 VR 팬분들께 신선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오큘러스 퀘스트 2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공개하겠습니다. My finger is on the button. My finger is on the button. Push the button. Time has come to . 저희가 광고 영상 짧게 보고 왔는데 댓글창에 네. 아, 혹시 이것도 광고인가요?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저희가 같이 즐길 수 있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오, 네. 좋았다. 아, 좋았다. 소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VR이라는 게임의 특징이 사실은 이 몰입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몰입감이 VR 게임의 묘미인데 지금 소개하는 오큘러스 퀘스트 2의 게임 환경이 기존 VR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더 몰입하시면 근데 좀 힘드시지 않아요? VR에 굉장히 몰입 잘하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막 눈 돌리시고 네. 무릎도 꿇으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네, 뭐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아무튼 향상된 올인원 폼팩터와 새로운 터치 컨트롤러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지닌 디스플레이까지. 네, 차세대 VR 게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 VR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선에 걸려서 뭐 비트 세이버를 하더라도 사실 막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 제품은 네. 이제 무선이잖아요. 네. 그 단점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왔습니다.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무선이라서 더 자유롭고 어느 기기보다 빠른 프로세스와 차세대 그래픽을 제공해서 현실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VR 게임을 할 때 사실 컨트롤러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렇죠. 뭐 계속 저한테 이제 넘기시는데 조금만 쉬어가는 타이밍도 가지고 볼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런가? 말씀을 드리면 그럼 댓글을 조금 봐요. 네. 아, 천천히 해도 천천히 돼요. 윈드 시커님, 윈디 시커님 힘내세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러가 조금 아쉬웠었잖아요.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말씀해주세요. 아, 넘기신 거예요? 넘기셨네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VR 게임의 이 편안함과 네. 뭔가 몰입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설계된 양손 터치 컨트롤러. 오, 양손! 양손 터치 컨트롤러와 시네마틱 3D 위치 기반 오디오가 탑재된 내장 스피커! 시네마틱 3D!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웅장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라운드. 그렇죠. 3D. 이런 오케이. 게 사실 몰입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PC VR인 오큘러스 퀘스트 2입니다. 고속 광섬유 케이블 오큘러스 링크로 왜 이렇게 어렵지? 네. 네. VR 지원 PC와 퀘스트 2를 연결하기만 하면 고성능 VR을 진짜 손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속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차분히 것들이. 차분히 하래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저희한테 응원을 침착하게 하라고 침착해 네. 뜨거운 반응이 오는데보다 네.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네요. 지스타 쿠폰은 없어요. 이게 뭐 이벤트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네. 저희가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지금 소개하고 있고 또 다음 타이밍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오큘러스 2 조금 더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기대되시죠? 네. 네. 아 진짜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아니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 저희가 계속 나오는 걸 보고 싶으신지 영상만 나오면 또 영상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영상 나오면 네. 예쁘다 이러면서 또 보고 계세요. 그런데 또 관심을 또 갑자기 꺼주시는 그런 좀 서운한. 네. 근데 제품 실물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화이트로 깔끔하게 싹 잘 돼 있어서 예쁘다 네. 갖고 싶어요. 이번 버전에서는 터치 컨트롤러도 인체 공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차세대 VR 게임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었고 오리지널 버전보다 50%나 증가된 픽셀을 제공해서 더 실감나는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급발진을 가끔 하시네요? 아니 저희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요. 게이머들과 함께하는 G4 2020. 자, 이런 환경에서 펼쳐지는 게임의 퀄리티가 어떤지 또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네.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외관을 일단 보여드렸고 이 안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나요? 가장 먼저 광선검이 네. 등장하는 리듬 게임 비트세이버 그리고 배틀로얄 게임 퍼퓰레이션 1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거거든요. 광선검 세이버로 음악 비트에 맞춰 노트 블록을 자르는 대표적인 가상현실 리듬 게임. 멀티플레이어 모드를 통해 친구 또는 무작위 상대와 함께 경쟁 수준을 높여 즐겁게 플레이해보세요. 아니 비트 세이버 다 해봤는데 갑자기 솔직히 다들 그죠 익숙해요. 네, 다음은 파플레이션 1입니다. 네, 오직 VR에서만 가능한 배틀로얄 네. 게임입니다. 특유의 자유로운 버티컬 전투 시스템으로 어디서든 기어오르고 비행하고 전투를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주위 환경을 이용해서 고지를 선점하고 팀원들과 함께 싸워야 해요. 함께! 이게 또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기 이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대박이다. 그래요? 네. 이거 대박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림자가 없지만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진짜 그런 어떤 리얼 체험?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되면 솔직히 진짜 이성훈 캐스커스 두고 총 쏘는 느낌 날 거거든요. 으악! 네. 자, 이렇게 해서 파플레이션 1 영상 계속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거를 지금 VR로 하고 있다고 제가 직접 상상을 하면 솔직히 올라가는 것도 공포 느낌이 확 날 것 같고. 고소공포증 있으면 못 하겠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을지를 VR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가상현실 속에서. 바나나는 밟으면 그럼 미끄러지는 건가요? 게임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한다. 파필레이션 1이었고요. 네. 자, 이번은 스타워즈 테일즈 프롬 더 갤럭시 엣지. 테일즈 프롬 더 갤럭시 엣지. 역시 영문학과. 뭐하는 거야 이렇게 읽은 거 아닌데? 새로운 도시 배경, 흥미로운 신규 맵, 신규 이벤트가 가득한 더 클라임 2는 클라이밍의 짜릿함을 그대로 선사합니다. 산속을 탐험하고 도시의 빌딩을 오르며 새로운 고지에 도달해 숨이 멎을 듯한 풍광을 감상하세요. 그거는 다음 거고 요거는 스타워즈. 약간 밀렸습니다만 스타워즈 시리즈를 새롭게 상징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오리지널 스토리로 스타워즈 갤럭시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험을 경험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스타워즈를 제가 사실 안 봤거든요, 영화를. I'm your father. 에? I'm 내 아빠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미리 말씀드린 클라임 2도 만나볼 거예요. 네. 요거거든요. 아직 안 나왔고 스타워즈 캐릭터들을 R2B2. 네. 근데 봐야겠다. 사실 스타워즈를 안 봤다고 하니까 이성훈 캐스터가 혼냈었거든요. 스타워즈가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유명한 고전 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꼭 봐야 하는 그거구나. 그러면 네. 제가 안 봤으니까 게임을 통해서 조금 접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클라임 2가 나왔습니다. 소개는 아까 해가지고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한번 더 듣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새로운 도시 배경, 흥미로운 신규 맵, 신규 이벤트가 가득한 클라임 2입니다. 클라이밍의 짜릿함을 그대로 선사하고요. 산속을 탐험하고 도시의 빌딩을 오르며 새로운 고지에 도달해 숨이 멎을 듯한 풍광을
진짜 느껴보세요. 저도 아까 최신 아나운서가 클라임 2 스타워즈 할 때 클라임 2 설명을 해가지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옆에서. 죄송합니다. 공포 게임 약간 VR로 직접 해보는 느낌. 네. 아,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쥬라기 월드 애프터 매스. 맞나요 이거 발음이? 안 할래. 난폭한 벨로키랍토르가 등장하는 벨라키랍토르라. 벨로키랍토르. 네. 공룡 이름이거든요. 이거. 네. 네. 와 근데 이거 약간 지금 소리도 그렇고 긴장감이 좀. 오. 아. 어. 오. 벨로키랍토르가 등장하는 긴장감 넘치는 VR 서바이벌 어드벤처가 곧 시작됩니다. 게임하다가 비명 지르는 거 아니야? 쉴터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네. 아 이거 타이밍 맞추셔야죠. 한 번. 오케이. 무서운 장면이. 아! 그렇죠. 어 적절했다. 어, 적절했다. 네, 이렇게 쥬라기 월드 애프터매스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니 이게 근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서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면 네. 진짜 진지한 텐션에 그럼요. 네 그런 걸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아, 뭐 댓글에서도 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네. 다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반응을 여러분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 플레이했던 게임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영상을 보면서 진짜 VR기기를 이렇게 하고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진짜 실감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나고 사운드도 더 서라운드로 들리고 할 거니까 저도 이제 VR 체험 이런 곳에 가서 뭐 기기들을 뭐 이전 버전이긴 합니다만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몰입감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PC 뭐 콘솔 그리고 핸드폰 이런 것들과 좀 다른 느낌의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네. 비트 세이버는 사실 꼭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또 이런 리듬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잘하시고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비트 세이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아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가 여기 아 맞네요.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앞서 보셨던 VR 리들 게임 비트 세이버에서 방탄소년단 뮤직팩이 출시가 됐습니다. 와 대박. 잠깐만 그러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귀여운 모습으로 재현된 타이니탄 캐릭터와 히트곡까지 포함한 뮤직팩이래요. 오 타이니탄 타이니탄 캐릭터 네. 타이니탄 캐릭터와 함께 히트곡을 포함한 뮤직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우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거든요. 아 가능해요? 아미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보여드릴 수 있나요 직접? 그럼요. 정말요? 네.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으신가요?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저희 또 잠깐 쉬었다 와야 되는데 쉬었다 와도 괜찮을까요? 아 이제 허락 받는 거예요? 네. 아 저 아까 댓글 하나 봤거든요. 네. 적어놨어요. 너무 재밌어서 코리안 시크릿 웨퍼님께서 아주 습관적으로 쉬네라고 하셔가지고. 아유 저희도 뭐 이게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아 근데 보고 사실 네. 여러분 댓글도 좀 보고 이렇게 재밌는 댓글들 있으면 적어놓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러려고. 그렇죠. 네. 네. 쉬고 오죠. 어쨌든 뭐 저희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 오큘러스 2 퀘스트 2를 통해서 점점 진화해 가는 VR 게임들 모두 다 경험해 보시기 바라면서 라이브 온 지스타 2020. 저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